연봉이 얼마나 되세요? 아, 연봉이 많이 중요하신가 봐요. 그럼요. 연애도 아니고 결혼인데. 그쪽은 연봉이 좀 세신가 보네. 아, 전 현모양처가 꿈인데요. 하, 현모양처. 이 변호사는 외모가 생명이지요. 그래서 저는 일일 일팩을 합니다. 근데 외모 관리를 전혀 안 하시나 봐요. 이 목에 주름이 자글자글 하시네. 미친. 어이. 도전이냐? 어? 어디서 짓다버린 껌 같이 생긴 게 뭐? 목줄? 하,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콱! 하, 나 진짜 열받아 죽겠네. 뭐야, 이씨! 아이고, 우리 새끼 예뻐라. 꾹꾹. 아이고, 우리 새끼 예뻐라. 어째, 엄마 자자쭈. 이거, 자자. 아우, 그만 내려놔. 아빠 힘들어. 아, 그래요. 저희 주세요. 힘들어요. 됐어요. 내가 안 하면 돼요. 아이고, 우리 서진이 보고 싶어서 내가 일주일을 버텼는데. 그치, 서진아? 근데 오실 때 되지 않았어? 아, 그러게. 아, 진짜? 둘이 다시 만난다고? 결혼한대. 윤보름 안재우. 와, 대박. 아, 걔네들은 어차피 다시 만날 운명이었네. 아, 그럼 애는? 애는 어떻게? 뭐 애는 안 낳아도 둘이서 여행하면서 자유롭게 살겠대. 와, 역시 멋있다. 아, 그건 그렇고. 야, 우리는 그 난리 치면서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어떻게 그대로냐? 변한 게 하나도 없네. 그러게. 어머님, 아버님 다 오셨다며? 뭐 오겠지 뭐. 오, 차 좋다. 비싼 차. 아. 야. 어? 뭐? 김 기사 그 대기해요. 네, 어르신. 엄마! 아, 뭘 그렇게 빤히 쳐다봐? 아, 엄마, 아빠, 그 옷은 뭐야? 이 차는 뭐고? 왜? 우리 옷이 뭐가? 뭐 어때서? 아니, 비싼 거 아니야, 그거? 아, 뭐 돈이 남아돌아? 이 자식이. 그래, 돈이 남아돈다, 응? 지금 너 때문에 돈 벌었다고 뭐 유세하는 거냐? 어? 혹시 환교? 얘가 왜 이래? 네가 투자하라며. 됐다. 아, 아빠, 우리 그럼 부자야? 아니, 근데 우리는 왜 그 조그만 아파트 그대로 살아? 자식이. 뭐 내가 부자지 네가 부자냐? 어? 자식. 야, 어디야? 들어가자. 어머, 어떡해. 나 애들 김치 준다는 걸 까먹었네. 아, 나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지? 치매 올라나? 아, 치매는 무슨? 우리 아직 출생도 안 됐어. 청춘이야, 이 사람아. 그래도 나 혹시 치매 오면 요양원에 보내요, 뭐. 아, 요양원에 무슨. 됐어. 내가 있잖아, 내가. 당신 업고 다니면 돼, 이 사람아. 가자. 같이 가, 여보.